오늘은 10월 5일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명칭을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절에 보니까 이 땅 주민, 이 땅 주민이라고 표현해요. 이 땅 주민, 내가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왜 이 땅 주민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기 때문에 이 땅 주민이다. 오직 너희들은 저주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니까 이 땅 주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든 그들이 짓는 죄의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맨날 죄 짓고 사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땅 주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 주민들처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식을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제사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조차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자기들도 모르니까 잘 못 가르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이 지금 멸망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 성도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성도예요. 저 같은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죠. 선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앞선 사명이 있어. 먼저 알아야 돼. 뭡니까?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선하게도 살고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도 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며 헌신과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분들, 성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얼마나 많아요. 우린 그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도 있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화를 변화해 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모르게 돼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되면요,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그 죄가 점점 커져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 번성을 제거하고 욕이 되게 하겠다. 결국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번성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번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잘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뿐입니다. 8절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이 두르노다. 하나님은 8절에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는 것.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제사장들이요, 성도들이 죄짓기를 원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죄짓기를 원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뭘 하냐면은 제사장 앞에 나가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용서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속죄물을 누가 갖냐면 원래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그 고기도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내가 먹는 것도 많아지고 소유하는 것도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 마음에는 성도들이 죄짓기를 원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다시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 마음을, 제사장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죄짓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욕심. 제사장에게 욕심이 들어왔어. 먹을 것, 입을 것, 가질 것들이 많아지네. 죄져라, 죄져라.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도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자들인데 오히려 죄짓기를 원하고 있으니. 근데 그 모든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느냐? 욕심. 내가 더 많이 갖고 기만 욕심, 탐욕. 성도는요, 이 죄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조심하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죄를 멀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